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죠. 제목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예, 사람이 살아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잘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과의, 어떤 사람은 처갓집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거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재정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빚이 더 많아서 골치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고 가족 구원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많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키큰 사람이 볼 때는 키큰거 별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큰 분에게 물어보세요. 키큰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키큰 분은 자꾸 머리 부딪히기만 하고 별로 좋은 거 없는데 작은 사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큰 사람이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닌데 작은 사람은 안 그렇다고 말해요.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키가 아무 상관없지요? 예, 별 상관없는데. 근데 큰 사람 얘기고 작은 사람은 안 그래요. 작은 사람은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염려를 하는데 염려한다고 커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커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염려하면 좋겠는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속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래요. 주님에게 맡기면 이렇게 왜그 맡기는 그 이유는 맡기게 되면은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맡기라는 말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이에요. 염려를 맡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염려를 맡긴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염려를 맡긴다. 그럼 그 말이 좀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를 것도 같아요.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게 물건 같으면은 맡기겠는데 잠깐 맡기겠는데 염려를 어떻게 맡기지? 그좀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애매모호한 단어가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염려를 다 맡기라고 우리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염려를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은 문제도 많고 정말 염려도 많은데 염려를 맡기라고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되냐? 그럼 염려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많은데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염려를 맡기라는 말은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하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얼마 전에 LA 갔다 왔는데 LA 가 보니까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예요. 비가 1년 동안 안 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잔디밭 물 주지 마라.
뭐 목욕을 뭐 20% 줄여라, 30% 줄여라. 목욕을 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이라는 거. 미국도 물 떨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 아 그리고 동부엔 또 눈이 또 왜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그냥 눈이 무식하게 와가지고 뭐 맨메타가 와가지고 뭐 몇 년 만에 폭설로 뭐 그냥 사업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비행기가 안 뜨고 난리가 났어요. 이쪽은 물이 없어 난리인데 저쪽은 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막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오면은요 아프리카도 문제지만 미국도 문제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비 안 오면 대책이 없지요. 잘 모르십니까? 네, 비 안 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서 비가 안 올 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농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살기 어려워요. 비가 안 오면 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어떤 분은 메뚜기 고소한데 아 그거 너무 맛있는데 그게요 맨날이는 맛있는데요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가 달려들면은요 그게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와 중국에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요 이게 막 한꺼번에 수백만 마리 수억만 마리가 날라오는데 이게 한번 지나가면은요 식물은 전부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란색은 다 없어지는 거고 하여튼 뭐 이것들이 막 나뭇가지 갉아먹어요. 나뭇가지 메뚜기가 나무 굵은 거는 못 갉아먹지만 뭐 가지 뭐 이런 잎 뭐 전부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막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이게 뭐 재앙이죠 재앙.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이 메뚜기 떼가 소 코로 들어가고 막 귀로 들어가가지고 소가 미쳐가지고 죽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소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막 이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막 어떻게 그냥 할 수 없는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토산을 싹 먹어버리면 엄청난 재앙이죠. 연병. 연병은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거 사실 무서운 병이거든요. 중세 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5천만 가운데 1,7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막으려고 그러는 게 사람에게 옮겨가지고 전염병 될까봐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박살 날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연병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콜레라가 막 뭐 돌거나 장티푸스가 돌거나 흑사병이 돌거나 그런 게 돌아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가뭄을 주시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농산물을 다 어렵게 하시고 왜 연병을 그렇게 돌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게 안타까우셔서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사랑하면 때리죠. 제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을 치죠.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가는데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잘못 가는데 그냥 아유 그냥 니길 니가 알아서 가라. 니 팔자 니가 알아서 하고 난 신경 안 쓰다. 났으면 됐지 뭘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지요. 잘못 가면 야단을 쳐야죠. 하나님은 인생이 잘못 가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 칠 때 그 야단에서 끝나는 비결이 뭐냐? 혼나는 거가 끝나는 비결이 뭐냐? 돌이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주인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잘못된 일들,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돌이키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돌이키면 문제 해결받고 염려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주셨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염려가 끝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뿌리를 때리실 때도 사랑하시니까 때리시는 거, 친자식이니까 때리시는 거.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말은 회라는 말은 뉘우친다 그 말이에요. 후회한다. 후회할 때 그 회고 개는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 회는 뉘우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간관계가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회만 하면 안 되고 회한다면은 개를 해야 돼요. 개. 맞습니까? 또 얘기를 잘못 듣고 목사님이 개하라고 그러셨어. 우리 어디 뭐 어디 내장산 가는 그런 개해야 돼. 그게 아니고 회한 사람은 개하라는 말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후회만 맨날 하면 발전이 없고 후회를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을 후회한다면은 고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는 말은 뭐냐? 잘못된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가 제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세상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뭘 큰 뭐 밑에서부터 뿌리에서 물을 땡겨올리고 양분을 땡겨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으면 되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떠나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사업하고 뭐 직장 다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no. 네가 나를 떠나서 한 거는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인생 그냥 살다가 끝나서 죽는 것이고 짐승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새끼 낳고 살고 뭐 사는데 그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고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야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뭐냐? 말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그렇게 내가 돌이키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 세상을 살아온 것을 내가 뉘우치는 사람은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받고 염려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예레미야서 우리 같이 33장 2절 말씀 교독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죠. 염려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간구도 아뢰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것들,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래. 문제가 없어 아쉬울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래. 자식이 부모님에게 뭘 부탁을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야지, 달라고 그래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아버지도 주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뢰래요. 그렇게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구한 것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왕인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궁중에는 아주 실력이 있는 의사가 있죠. 실력 있는 의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포기한 상태인데 갑자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임금님 죽습니다. 왕은 죽으시니까 집에 유언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왕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언하시고 정리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의사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언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는 죽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2절부터 우리 같이 교독해 보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게 얼굴을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가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했어요.
조금 전에 너 죽는다 선포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네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아멘.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15년간 수명을 연장해주고 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게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거를 한국말로 보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만 연장된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주겠고 이 성을 또 보호해주리라. 아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내 계획은 내가 너를 데려가는 것이다 계획하셨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로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교독해서 보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및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복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게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같이 읽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들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말은 자기들이 이긴다 그 말이죠. 전쟁을 거는 사람은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전쟁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시비 걸지 지는 사람이 시비 거는 경우는 그 뭐 별로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길 확률이 있을 때에 전쟁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이 연합군이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을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연합군이 오는데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엄청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 이 바다는 사해예요. 사해 저편에서 엄청난 군대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람에게서부터 오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사손다말 엔게디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막 개미떼 같은 숫자가 대구에 이미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뭐 대전까지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금은요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뭐 임금은 전쟁 나서 치면은 왕족은 다 죽이죠. 비참해지고 남자들도 다 죽이고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애들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노인도 그렇고 뭐 전쟁에 치면 뭐 이거 완전 뭐 난리 나는 거죠. 여호사밧이 두려운 거예요. 임금하고 그 가족들은 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해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막 코앞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한 영화의 얘기는 금식해라. 전부 다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얘기는 다 얘기 못하고 승리를 거뒀는데 어떤 승리를 거뒀느냐. 그 승리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우리 25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보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엄청난 연합군이 왔는데 이쪽은 군대가 얼마 없었어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백성들이 가서 이게 군대만 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나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데 적군들이 물건을 갖고 왔는데 가져오는데 거기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대요. 전쟁 나가는 사람이 무슨 보물을 가져갑니까? 전쟁 나가는 사람이 무슨 재물을 가져갑니까? 이거는요 군대가 이동하는 중에 민간인들을 다 치고 다 뺏은 거예요. 군대가 아주 안 좋은 군대.
그래가지고 오면서 하여튼 그쪽 지역을 다 털어버리고 재물, 보물 다 뺏어가지고 옷까지. 군인은 자기 옷에 갈아입을 옷에 두벌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들이 막 옷도 뺏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쓸어가지고 그렇게 온 군대. 그런데 하여튼 그 백성들이 군대만 나간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나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가지고 왔대. 아무리 큰 집도 하루면 이사 다 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요. 추럭으로 막 다 실어 날려도 하루면 다 가는데 온 백성이 달라붙어가지고 사흘 동안 옮겼대요. 아멘.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해결받고 히스기야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고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문제, 이건 당연히 칠 수밖에 없는 연합군과의 전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에 자신이 기절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금식기도 하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사흘 동안에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오고 승리하고 근데 돌아올 때 전쟁 나갈 때는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텐데 막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전쟁을 나갔는데 그들이 뭐 죽을 줄 알았더니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들어와여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렇게 승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단체의 문제, 모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늙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연금을 다 집어넣고 돈을 넣었는데 정말 그게 나중에 나올까? 어떻게 될까?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은 일을 하지만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뭘 입을까?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뭐 필요한 거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 거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는 교회지만 선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 그 말. 어떤 때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 하실 때에 확실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더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삶,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뉘우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받았고 여호사밧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제목에 있는 분들 오메가메 들리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받고 영광 돌리는 사명 감당하는 또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짧 때면 짧아요. 70, 80이 짧 때면 짧은데 또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고 기쁨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회개를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주님 바라보고 계속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듣고 거기 금광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금이 열심히 팠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지쳐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금은 안 나오고 뭐 정보를 잘못 들었고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분이 포기하고 헐값에 넘겨버렸어요. 그냥 넘겨버렸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아주 헐값에 사가지고 그 금광을 팠는데 1m를 파니까 금맥이 나와가지고 금맥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아주 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집안이 다 대대로 장학사업을 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고 미국의 유명한 아주 그 재벌 가문이. 그런데 1m를 팠더니 금광이 나왔다는 거. 그게 나는 그 먼저 금광이 내 게 아닌데 나는 아깝더라고요. 그 1m.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회개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포기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포기하면 내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주님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염려가 떠나가고 정말 천국 가운데 살고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구나. 어떤 성도님이 미국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지옥이었는데요 지금은 천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다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삶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앞에 중심으로 살며 그렇게 회개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여호사밧이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별거 아닌 아버지 앞에 그냥 내 문제점을 아뢰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아뢰면 되는 것.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